아, 오셨네, 오셨네. 그냥 보여서. 손님 먼저 오셨어. 아, 그러니까 제가 야당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와. 아, 이렇게 야당이 뭐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? 좀 못 잘 되는데. 아, 그래. 네. 오케이, 됐습니다. 예. 의자를 여기가 여당 공격하는 네. 바로 그 진지예요. 겨두고요, 겨두고. 편하게 모든 말씀들을 또 대표님이 제가 먼저 예, 어, 지난번에 제가 먼저 했잖아요. 어, 우리 문희상 위원장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는 경제 위기 극복을 도울 수 있는 국회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그리고 문희상 위원장님과 우영근 대표님 저희들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. 사랑나무 좋아하면 꼭 이중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조심해라. 조심해서 주면 좋겠어. 네. 오늘은 작정하고 준비 좀 해왔어요. 네. 네. 옛말에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. 봄은 오는데 네. 봄 같지 않다. 그런 거죠. 어떤 서양 시인은 또 이제 겨울이 깊었으니까 곧 봄이 오리라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우리들 살림살이 지금 우리 김 대표께서 많이 얘기하시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경제 문제를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. 여전히 팍팍하고 또 남북관계만 생각하더라도 될듯 말듯 아주 막막합니다.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이 정치는 또 어떤가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국민이 불쌍합니다. 청와대는 지금 전체적으로 와직근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공직기강의 총본산이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가 이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휘둘린다고 우리는 봤는데 그러더니 드디어 문고리 3인방 십상세에 이어서 이제 일개 행정관이 국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.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. 대명청지예요. 여기까지. 네? 아니, 난 김무성 대표가 그 와중에서 너무 시달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뜨거운 동료애와 동지애를 느끼는 바입니다. 세계일보에 이 문제가 처음 나올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.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. 이게 일파만파된다. 최선의 방법은 정강석화처럼 읍참마속해라.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우물쭈물하다 결국 이 지경에 다다른 거예요. 청와대는 총체적 공직기강 회의에 관련해서 통렬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청와대 전면적 인사쇄신을 비롯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쇄신작업에 여야 없이 보태줄 준비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번 기회로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회는 그동안 여야 공동대표, 원내대표, 정책의장, 대변인간 있는 힘을 다해서 전문가들 앞에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내린 결론대로 국민 앞에 약속하고 9월 말일날 국회에 다시 복원했고 그거에 따라서 10월 말일 세월호 참사 마무리 잘 지었고 그리고 다시 12월 2일 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법정 보장된 예산 시한을 지켰고
그리고 연말 그 이후 1월 국회 하면서 계속 밀린 법안을 전부 다 통과시켰습니다. 오늘 새롭게 2월 국회에 대한 약속을 하러 우리는 만났고 우리가 약속하고 또 그 다음에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. 바로 이런 관행들이 하나둘 쌓여가지고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불신에서 벗어나고 또 정치에서 있는 불신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 전반의 복원작업이라고 우리는 보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. 그 점에 있어서 변함없이 정치 복원에 힘을 보태주신 우리 김우성 대표 또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기타 여기 참석하신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. 진실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인근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국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두 분이 아니셨다면 작년에 그 힘들었던 세월호 정국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또 12월 2일 예산의 법정 통과가 될 수 있었을까 또 그 우리 당대표께서도 지금 온 헌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 공무원연금 문제 특이 만들 수 있었을까 국조 외교 자원외교 국조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다 특이 만들어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두 이런 건들이 작년에 원만하게 해결돼서 지금 국회가 그런 대로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윤상 위원장과 우리 윤 대표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다소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 그리고 눈에 띄지는 않고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와중 속에서도 민생경제법안 많이 야당이 협조해 준 거 사실입니다. 원내대표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문희상 위원장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는 야당을 존중한다고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야당과 깊숙이 참 할 말 못할 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야당을 이해하게 되고 야당을 존중하게 됐습니다. 야당 원내대표 방에서 열 서너 번의 회동을 하고 짜장면까지 먹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야당을 존중해왔고 야당을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문희상 위원장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. 또 기본적으로 국정쇄신이란 그 어젠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. 여당도 지금 뭐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고 같은 공동운영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또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당 건전한 비판을 또 해야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정의 셋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.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직위를 볼 때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국가기관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저들도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, 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찬도 며칠 들으면 참 그런 법인데 이제 대통령 공격은 좀 그만 좀 하시죠. 매일같이 하니까 이거 정말 참 이거 좀 조금만 좀 우리 저 문 위원장님 부탁 올리겠습니다. 좀 달리는 말에 잘 달리면 채찍이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허구한 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너무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쉴 틈을 좀 주고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 정부 우리 당대표하고도 수기를 매일 합니다만 우리 여당도 좀 더 반성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다 야당의 바람을 좀 취약해서 우리도 청와대하고 얘기 좀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? 야당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니까 조금 숨쉴 틈을 좀 주셨으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? 예, 동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소득은 이겁니다. 숨쉴 틈을 주시겠다. 저희들 잘 해보겠습니다. 야당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입니다. 그래서 대표께서 점잖게 우리 김우성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실무를 좀 총괄하고 디테일한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원내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올렸는데 숨쉴 틈을 좀 주십시오. 우리 뭐
전체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쇄신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을 하겠고 또 청와대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불미년 새 저는 김무성 당대표, 이완구 대표 정말 존경합니다. 이것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정치 후배로서 또 인생 후배로서 정말 여당의 또 정치계 지도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공격하고 내일은 숨짓음을 들이겠습니다. 너무 세게 하지 마. 예, 이 정치가 뭔가 저도 10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. 새벽두기 때문에 선배님들 앞에서 외람됩니다만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갈등을 줄이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. 그것 때문에 여야가 싸우고 또 협상하는 건데 결국은 여야가 싸우는 것 때문에 국민의 갈등이 더 커지고 국민이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. 이런 차원에서 미력 하나마 작년에 제가 이 원내대표로 구원투수가 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대표랑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만 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첫 번째로 도와주시고 또 이완구 대표가 정말 역지사지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또 아마 전례가 없을 정도로 10여 차례 이상을 여야가 방해하면서 국민들과의 아마 최소한의 약속은 지켰다 하는 일념으로 왔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야 간에는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또 국민에게 하여튼 어쨌든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자 했는데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안 줘요. 우리도 숨 쉬고 싶어요. 제발 그만해라. 그냥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솔직히 우리도 쉬고 싶었거든요. 공격을 어지간하면 자제하려고 했는데 뭐 무슨 행정관 또 뭐 비서관 또 민정수석 계속 사고를 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그 사고를 막아주도록 오지겠으면 제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그냥 풀라니까 시간 걸리니까 끊어버려라 하는 얘기를 제가 요 며칠 사이에 한 두어 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야 관계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해서 그나마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있는데 청와대가 숨쉴 틈을 안 줬어요. 저희들한테 매일 이런 사고를 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부득이하게 새벽두에 이 좋은 자리에서 우리 문희삼 비대위원장 또 거기 더해서 원내대표까지 이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일념이다. 뭐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랍니다. 저도 뭐 늘 개인적으로는 진중한 자세를 존중하고 또 그분이라고 국가를 다르게 하겠습니까? 우리보다도 더하면 더하지. 그러나 사태를 보는 인식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. 확실하게 하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또 우리 김우성 대표님이 또 이렇게 찾아주신 거. 우리 이완구 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할 말 못 할 말 다 해서 이미 뭐 눈빛만 봐도 서로 교환합니다만 김우성 대표님이 우리 야당 맨날 여기서 공격하는 데인데 본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 말씀 한 말씀 오늘까지만 숨쉬게 한다는 게 내일부터 숨을 좀 왜냐면 그렇게 받아 내일부터 사고를 안 치면 우리가 조용해져요. 아, 네. 방점은 거기 있네. 형 우리 예측을 못하겠어. 청와대 있긴 이유는 내일부터 조금 쉬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,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.